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영어 사교육도 줄이고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식재료가 준비된 식탁에 둘러앉은 학생들. 요리 수업에 앞서 원어민 교사와의 대화로 수업 준비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함께 반죽을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민과 함께 설명을 듣고 게임을 즐기고 역동적인 운동 수업과 이를 위한 준비 운동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이곳, 광희 영어 체험 센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교육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값싼 비용으로 좋은 질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한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이 학생들이 영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12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읽고 쓰는 교육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수업에 흥미를 느낍니다. 학교에는 책으로 하니까 약간 지루한 면도 있긴 한데 여기는 요리나 컵 쌓기 뭐 그런 거 하면서 영어 배우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학원 다니는 애들은 잘 못 노니까 그게 여기에서 영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영어 체험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을 개발해 효과적인 영어 교육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